찍고 있어 나 지금? 예. 안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요렇게 딱 하고 있었습니다. 아, 똥손인가봐요. 맞아요. 똥손이에요? 네. 아 진짜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손목이 아프다고요? 10mm 기본 깔깔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 그래요? 약한데? 그 공구가 되게 전동이 약했나봐요. 아, 한번. 이거 그냥 풀리는데? 아, 진짜? 네. 어, 그, 좀, 그래도 저한테 되는 건데. 반대로 했나, 설마해서? 좀 꽉 잠갔겠지. 아, 진짜. 뭐야, 나는 되게 긴장하고서 공구까지 가져왔는데 안 가져도 될 뻔 했잖아요. 어, 뭐지? 아, 나 진짜. 저 하나 사야겠네요. 집까지 갔다 왔잖아요. 뭘 사. 그냥 다 빌려 쓰고 형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하면 되지. 카카오를 갖다 올까? 이걸로? No! God, please, no! No! 저거 브라켓은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 어디? 여기 안. 여기 안, 요거? 네. 아, 요거. 딱 그 방향대로 됐네. 배선은 안 했죠? 네. 자, 뽀대용. 아, 뽀대용? 네. 아, 이거 배선하려면 이거 또 돌려놔야 되거든. 네. 아, 그러면 뽀대용. 그래. 그냥 걸을게요. 네네. 여기 가까이 붙여봐요. 이게 되면은 잘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살짝 되거든? 응. 여기 살짝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떨리진 않는데 이게 망쳐버린다. 여기 봐요, 지금. 이게 닿는 느낌 나요. 응. 그 여기가 부벼지면 녹이 날 수가 있어. 내 거 보여줄게. 일로 와봐. 여기다 철제 브라켓 달았었는데 여기 보여? 가까이 보여줘. 이렇게 돼. 아. 부벼져서 세차하면 녹이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고무 같은 거, 얇은 거 이런 거 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거 딱 있다. 가봐. 아파. 보여? 예. 이거 여기 여기다 딱 대면 딱 좋을 것 같아. 예. 그죠? 네. 야 잘했네 오늘. 네. 이거는 근데 장착했을 때 네. 그 뭐 간섭이나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제조사에서? 네. 여기가 있나 봐. 나는 이걸 안 달아봐가지고. 저도 안 하려다가 한 개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뽀대로라도 달고. 그렇구만. 이게 되게 쉬운 거였구나. 쉽지. 공구. 아 일은 공구가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건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 중국에서 만 원. 만 원이에요? 만 원에 이거 세트를 팔아요. 근데 중국 공구는 사지 말고. 코리아? 아니 뭐 그런 대만 것도 괜찮고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한 그냥 대충 한 만 원? 만 원짜리 사고 이 포크라 세트 요거 아예 세트를 팔거든요.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세트를 좀 좋은 걸 사는데. 미리수마다? 네, 미리수로 뭐 8부터 뭐 10몇 미리까지 20몇 미리까지 이렇게 리스트로 쫙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조금 비싼 거 써도 되는데 한 비싸봐야 한 3만 원 선?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괜찮네. 괜찮은 거. 나중에 이거 시킨 게 뭐야? 트렁크 도우미도 푸셔지면은 트렁크 그걸... 도우미는 혼자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 여기를 받쳐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똑 떨어지면은 찍혀버리기 때문에 두세 명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때는 보통 다들 공구가 좀 있으니까 옆에서 받쳐서 하면 되는데 혼자 하기는 트렁크로는 벅차죠. 조금 빡세요. 할 수는 있어. 수건 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바닥에 박스도 깔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면 100% 있어. 그리고 이게 센터 맞추기가 어려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하나 묶어놓고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잠깐 빡아 나니까 한번 올려보고. 오. 소리 안 나. 기가 막히게 여기 고무까지 됐잖아. 응? 안 보이지만 오 사이로 보입니다. 보여요? 예. 녹 안 나면 매덕이에요. 예. 한 번씩 WD 뿌려줘야 돼. WD 뿌리지 마. 아, 더 잡을 수 있네. WD가 그 뭐지? 고무를 부식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예. 여기가 여기 보여요? 네. 여기가 타이트하게 붙네요. 봐봐 이렇게 떠야 되는데 봐봐 이쪽으로 와서 붙여봐요. 봐봐요. 여기 자세히 봐봐. 이게 올렸죠? 응. 이게 약간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응. 근데 지금 고무를 덧대는 바람에 여기가 타이트해졌어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돼. 여기가 지금 아니 거의 안 닿긴 해요. 근데 내가 아까 녹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응. 그게 요 정도에서 녹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고려를 해야 돼. 손으로 이렇게 하면 좀 막 잡힌다던데. 아 그래요? 응. 그 얘기 했어? 네. 아 그러면 여기 좀 살짝 해서 살짝 해야겠네. 띄웠다 띄워. 네. 아 난 또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줄 알고. 됐어. 여기가 안 닿거든요? 응. 간섭 어 없다. 응, 간섭 없어. 여기는 안쪽을 우리가 덧대놨으니까 여기 좀 줘봐요. 여기 네. 덧대놨으니까 괜찮고 여기는 간섭 없고 완벽합니다. 그냥 닫아봐요. 이질감 있나 여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닫을 때랑 별 느낌 없죠? 응. 괜찮아요. 다 찍고 있어 나 지금? 예. 안 찍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요렇게 딱 하고 있었습니다. 안테나 걸어요. 유튜브 모드. 네? 디스플레이 안테나. 그냥 GPU? 멋부림용 예. 안테나? 예? 뽀대용? 뽀대용. 아, 나 이 안테나 탐나는데? 세려가야겠다. 다음 정모나 번개 때 세려가야겠다. 요 저희가 사왔어요. 목동 가서.
요즘 나 무전기 하는 거 알죠? 아 진짜? 아 근데 유튜브 안 보는구나. 구독은 돼 있어. 근데 요즘 얼마야 이거? 그 12,000원이요 위에는. 요것만? 네. 브라켓이 3만원돈 28,000원? 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차피 DPO 안테나는 그냥 모양이 멋있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해적기 있는 것도 있던데 막. 동호회분 뭐 깃발 달고 있는데. 아 뭐 텐트 무대예요? 아니요. 그래요? 네. 어 위에서부터. 아 위부터? 네. 핫하기여가지고. 네, 이거 안 써봐가지고. 껐잖아요? 그 누면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위에 툭. 네. 된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볼게요. 안녕.